안녕하십니까? 경진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허스카나에서 판매하는 현관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스카나에서는 고급형 현관모와 일반형 현관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급형 현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시면 앞면 가리개와 귀 보호기가 부착된 현관모 본체가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해주는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로부터 목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선바이저를 조립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면 가리개 위쪽을 보시면은 두 군데 홈이 있습니다. 두 군데 홈에 맞춰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목 보호대는 이런 그림으로 설치되므로 현관모 뒤쪽에 보시면 양쪽에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끼워 주시면 되고요. 빼실 때는 후크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시기 전에 머리 둘레에 맞게끔 레바를 넓게 잡아주시고 귀 보호기를 양쪽으로 벌려주십니다. 현관모를 착용하신 다음 머리에 둘레에 맞게끔 조임 레바로 조여주시고 귀 보호기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형 현관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시면 구성품으로는 앞면 가리개가 있습니다. 낙엽이나 장가지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한 뒷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엔진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귀 보호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모 본체가 있고요. 간단한 조립 설명서가 있습니다. 선바이저를 앞면 가리개에 조립해 보겠습니다. 선바이저의 양쪽 홈을 앞면 가리개 각진 부분에 맞추신 다음 홈에 맞춰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면 가리개 조종 레바를 좀 깊이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앞면 가리개의 대를 귀보기 홈에 끼워 넣습니다.
좌우를 균형 있게 끼워 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목 보호대를 현관부에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마개를 양쪽으로 벌리신 다음 안쪽을 보시면 뒷목 보호대의 좌우 두 개 구멍이 부착될 수 있게 까만 부분에 돌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돌기 부분에 뒷목 보호대 구멍이 맞게끔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시기 전에 띠를 벌리시고 부착하신 다음 머리 둘레에 맞게끔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관부를 설명드렸습니다.